부산 KT와 원주 동부의 3라운드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부산 사직체육관입니다. 이 두 팀의 맞대결 김동광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2쿼터 과연 이 1쿼터 마지막 추격 흐름을 KT가 이어갈 수 있을지 중요한 첫 번째 공격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동부에서는 수비 아니 공격자를 세 명이나 바꿔줬네요. 예. 지금 뭐 김주성 선수, 또 박지현 선수, 맥케네스 선수가 나왔어요. 예. 맥케네스가 아, 입고 투입됐고요. 지금 이재도의 턴오버. 이상하게 이제 KT는 동부 만나면 턴오버가 많으신단 말이죠. 예. 지금도 시작하면서 턴오버가 나왔던 얘기입니다. 1쿼터도 이미 5개의 턴오버, 동부보다 2개를 더 범했던 KT였는데요. 2라운드 맞대결도 역시 턴오버가 발목을 잡았던 KT. 김주성이 처음으로 볼을 잡았습니다. 맥키네스가 움직여주는데요. 뒤쪽으로 다시 빠른 움직임. 볼을 터치했지만 윤호영이 갔습니다. 뱅크샷 실패, 심스의 리바운드입니다. 자, 연결시켜주죠, 10봉에. 예. 아, 이번 공격으로 앞선 턴오버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지 박상호 쏘지 않습니다. 페인트전 안쪽에서 레이업 득점! 네. 박상호도 조성민의 20득점 경기 때 19득점을 올려줬습니다. 글쎄요, 박상호 선수도 뭐 득점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득점을 두 자릿수는 꼭 해줘야지 KT가 이제 승리 공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22-17 동부의 공격 어렵게 김성에게 가장 뜨거운 사나이 맥키네스가 볼을 잡았었고요. 허웅에게 아 좋아요. 첫 점퍼 맥키네스의 어시스트입니다. 허웅 선수 오늘 경기 1쿼터의 그 득점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역시 맥키네스가 최근 그 누구보다 KBL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허웅 선수도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느렸어요 이번에. 짧은 이슛 시도 맥키네스가 리바운드를 해냈고요. 허웅 윤호영 잡았습니다. 맥키네스가 움직여지는데요. 패스를 선택. 맥키네스 아, 저거란 말이죠. 2점. 윤호영의 어시스트입니다. 이게 저게 이제 리카발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은 지금처럼 맥키네스 선수한테 자리를 뺏기게 되는 거죠. 예. 앞선 허웅 선수의 두 점으로 정중히 들이겠고요. 26-17 상황. 맥키네스의 첫 번째 득점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조성민. 번호. 박성호가 뜹니다. 3점. 리바운드 같은 과정. 맥키네스의 파울입니다. 맥키네스 선수 첫 번째 파울을 심스에게 리바운드 과정에 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높이가 아 이거 조금 전 상황이죠. 박철수 예. 선수가 리카버가 좀 늦었어요. 예. 그 아까는 리카버 빨리 들어와서 저 스틸을 하나 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조금 늦었네요. 예. 아 좋아요. 얼맨 심스 원앤덩크. 이 덩크슛으로 6득점을 올리는 코트니 심스. 7점 차로 일단 추격에 성공하고 있는 부산 KT입니다. 심스와 맥키네스의 맞대결도 흥미진진한데요. 맥키네스가 먼 거리 두 점을 꽂아 넣었습니다. 허웅 선수하고 맥키네스 선수하고 서로 뭐 어시스트 하나씩 주고받네요. 예, 허웅과 맥키네스의 연속된 콤비 플레이 시너지 효과가 드러나면서 격차가 또 한 번 벌어졌습니다. 저런 건 이제 허웅 선수의 돌파력이 있다 보니까 예. 맥키네스 선수 수비하는 사람이 도움 수비를 안 올 수가 없단 말이죠. 예. 그걸 활용을 잘하고 있네요. 들어가다 내주지 않습니까? 심스의 움직임을 역으로 이용했던 허웅의 패스였고요. 깔끔하게 성공했던 맥키네스입니다. 좋은 플레이가 하나 나왔어요. 예. 자, 허웅에게 휴식을 주면서 김영만 감독이 두경민을 투입했습니다. 이제도 심스에게 맥키네스의 수비 밀고 들어가면서 2점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냅니다. 자, 하지만 밀었다는 심판의 판정 아쉬워하는 맥키네스입니다. 맥키네스가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개의 반칙을 연달아 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 얘기 이제 손만 들었다 이런 얘기죠. 예.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이 장면인데요. 아, 뭐 손만 들고 있긴 있었네요. 예. 아, 지금 입모양에서 그 억울함이 완벽하게 느껴집니다. 첫 번째 자리도 실패하는 코트니 심스. 두 시즌 만에 KGC에서 이제 동부의 유니폼을 입으면서 KBL 무대 복귀한 맥키네스인데요. 조금씩 KBL 무대의 판정에도 적응을 해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웃으면서 항의를 해요. 두 번째 할투는 성공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옆에 주위에서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 너 괜히 인상 쓰고 컴플레인 하면 테크니컬 팔 먹는다. 아, 이런 그렇지. 얘기를 이제 선수들이 많이 해줍니다. 예. 박지현 외곽으로 돌립니다. 아, 엘리 플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풋볼 플레이! 맥키네스가 있습니다. 저 득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맥키네스 저
대단하네요. 동부 산성 실 매키네스가 동부에 합류한 이후에 리바운드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뭐 이게 적극적인 선수예요. 예, 조성민이 석점포를 꽂아 넣었습니다. 조성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감이 좋단 말이죠. 조성민 예. 좀 자꾸 패스를 좀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김주성 아, 레이업을 심스가 걷어냈습니다. 심스의 블록슛. 지금은 김주성 선수가 심스 선수가 오는 걸 알고 엘리오식으로 미리 던졌는데 그것까지 후락을 예. 당했네요. 그렇죠. 자, 앞선 플레이. 사실 김주성 선수의 슛이 빗나갔지만 맥키네스가 완성져 줬습니다. 자, 이후에 김주성 들어가는 과정 박철호의 파울이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로드 벤슨이 쉬고 있는 상황에서도 동부산성의 그 각축은 굉장히 튼튼하게 느껴지고요. 그렇습니다. 그 김영영 감독이 김주성 선수하고 맥키네스 선수와 같이 쓴단 말이죠. 예. 그 높이에서 지장이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예. 케이지스 당시보다 2배 리바운드를 따내주고 있는 맥키네스고요. 김성 선수 석점 빗나갔습니다. 아, 경기 전에 잠시 얘기를 나눴을 때 이제 석점 선수 그렇게 많이 던지지 않겠다고 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노리고 던졌는데요. 예. 올 시즌 한 경기 4개 석점포를 성공하기도 했었던 김성 선수. 좀 미스매치인데 박상훈 선수가 못 주고 있어요. 예. 투입이 쉽지 않습니다. 외곽에서 이제도 파고듭니다. 김성 블록슛 실패했지만 레이업도 실패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심스 선수가 비었습니다. 네. 예. 맥키네스 크로스오버 이후에 패스를 건넵니다. 박지현. 박지현 베이스라인 부근에서 바운스 패스 한 번에 페이크 이후에 골 밑 두 점. 저런 매력이 있네요 맥키네스 선수가. 예. 사실 신장면에서는 심스가 더 우위에 있는데요. 어, 뭐, 예. 그 골리는 여유. 골리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앞선 LG전 KBL 무대 26득점. 자신의 한 경기 최다 득점을 기록했던 맥키네스의 활약이 있었고요. 조성민 여의치 않습니다. 박상호 샤클락 5초 조성민 시간을 체크했고 끕니다. 석점 짧았습니다. 태범 박전이 살려냈습니다. 석공 전환 레이업 득점 두경민 박지현의 어시스트가 있었습니다. 자, 사실 조성민 선수의 석점 슛도 시간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던졌던 그 순간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저럴 수 있을 때 45도에서 3점슛을 썼을 때는 항상 탑의 리딩이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달려주는 선수를 수비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예. 돌아나온 박초의 두 점 깨끗합니다. 예. 서웅 선수만큼이나 박주조 선수 올 시즌 잘해주고 있죠. 뚜렷한 성장세를 예.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요. 그 미들레리에서 득점력이 좋고 슈팅력이 예. 좋은 선수입니다. 리바운드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 예. 평균 3개를 더하면서 5개 정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동력도 좋죠. 예. 외곽에서 스크린 플레이 두경민의 선택 김주성에게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세 터치 예. 맥키네스 선수의 적성이 돋보이네요. 예. 아, 지금은 김성 선수가 이 달려주는 빅맨의 역할을 또 한 번 해줬습니다. 예. 뭐 요령껏 살짝 잘 올려놨는데 예. 이 과정이었고요. 저것도 예. 이제 예. 저건 스냅으로 아주 잘했지 않습니까? 살짝 그 회전을 역회전을 시키면서. 예. 그리고 마지막 맥키네스와 심스의 리바운드 틈. 심스의 손에 맞았기 때문에 동부의 공격권입니다. 김주성 안쪽으로. 아, 그러나 조성민의 가로막힌 맥키네스가 볼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건 뭐 조성민 선수 수비를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이 부분 아쉬움이 남았던 김영원 감독의 모습이고요. 그렇죠. 아, 지금 스크린에 가로막혔습니다. 저거는 이제 범핑을 한다고 그럽니다. 어, 예. 네. 저런 정도의 그 몸싸움은 FIBA에서는 전혀 파울을 안 빈대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에 더욱더 선수들이 잘 적응해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고요. 네. 외곽에서 빠른 패스 맥키네스가 나타났습니다. 전화가 나왔어요. 스틸 성공 맥키네스. 박지현 김성에게 주는 과정 그 이전에 끊고 있는 박상호의 파울입니다. 이 맥키네스 선수가 말이죠. 네. 둔해 보이는데 아주 뭐 발빠르고 영리한 플레이를 저런 거 보세요. 예. 수비 제치고 들어가서 어시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 저게 빅맨들이 몸을 대고 있으면 플레이하기가 좋은데 적은 수비들이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뒤가 불안해서 공격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예. 그런 걸 아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네요. 맥키네스 선수. 예, 그 동작으로의 패스를 시도하던 박상호까지 속였던 그렇습니다. 움직임이었고요. 그리고 KT의 조동현 감독이 두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이 쿼터 3분 52초가 남은 상황 34대 25
아, 부산이 몇 차례 추격 기회가 있었지만 또 한번 턴오버가 발목을 잡으면서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맥기네스 선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 항상 빅맨들은 등지고 공격을 한단 말이죠. 예. 뒤에 선수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맥기네스 선수가 살짝 있다가 떨어지면서 움직여내면은 거긴 방법이 없어요. 예. 자, 바로 맥기네스가 합류한 이후에 이 벤슨 선수, 물론 출장 시간의 영향도 있겠지만 기록적으로 확연히 좀 차이가 나는 대목인데요. 17 득점을 올리던 벤슨이 맥기네스 합류 이후에는 11.6 득점. 맥기네스가 합류한 이후에 경기당 19 득점과 8.4개의 리바운드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맥기네스 선수가 이제 그 정렬적으로 움직이고 많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수비에도 적성을 띄우고 예. 또 오펜스 리바운드에도 적성을 띄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활동량이 많다는 거죠. 아, 벤슨이 맥기네스에게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근데 대강 듣고 있어요. 예. 그냥 대강 알았다 뭐 이런 얘기죠. 동부 입장에서는 맥기네스의 합류 이후에 벤슨 선수의 더욱더 그 집중력을 높이는 모습, 열심히 하는 모습도 신호적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고요. 예. 예. 김영만 감독 입장에서는 맥기네스 선수가 들어오면서 벤슨 선수가 이제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거죠. 예. 그 지금도 밖에서 몸을 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경기에 앞서서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몸을 풀었던 벤슨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김영만 감독 두경민 거리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저런 겁니다. 맥기네스가 나타났습니다. 야, 참 멋있는 게 하나 나왔네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맥기네스가 그리고 직접 두 점을 올려놓습니다. 아, 오늘은 뭐 맥기네스 선수의 진문목이 정말 나오네요. 이렇기 때문에 김영환 감독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선수가 아닐까 싶고요. 동부의 팬분들도 역시 맥기네스에 대한 매력이 흠뻑 그렇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저 선수의 장점이 예. 밖에서 떨어지면 3점 던지죠. 붙으면 빠지죠. 리바운드 하죠. 예. 이게 기술이 없는 것 같아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아, 박상호의 석점이 빗나갔지만 심스가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팀 동료들도 연습 때도 이 맥기네스의 열정이 엄청나게 느껴진다고 밝혀주는데요. 이 순간이 바로 그 열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저건 볼을 잡은 걸 정말 기가 막히게 훔쳤네요. 본인이 살려낸 이 공격권, 얻어낸 공격권을 직접 득점을 마무리지었던 맥기네스고요. 또 인상 깊은 활약을 KB의 무대에서 선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스의 첫 번째 자유투 성공합니다. 사실 심스 선수가 맥기네스 선수에 맡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끌고 나오면 안 따라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럼 페넌트레이션이 드라이브를 해버리면은 네. 심스는 못 따라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두 번째 자유투 성공하는 심스. 자, 허웅 선수를 투입하고 있는 김영만 감독, 박지현에게 휴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자유투 성공 36대 27. 이 쿼터 5초가 남은 상황, 쉽게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페이트입니다. 벌써 이 쿼터에만 10득점 올려주고 있는 맥키네스고요. 맥키네스 탑에서 날카로운 패스, 허웅! 두 번의 페이크, 그러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패스 왔어요. 능력이 좋은 선수예요. 네. 저런 지금 선수 경기를 보러 온 그 농구 재미있을 겁니다. 올 시즌 뭐 달라진 또 하나의 포인트가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아닐까 네. 싶은데요. 외곽에서 박상호 심스를 맥기네스가 타이트하게 마크하고 있습니다. 크로스코트 패스 빠르게 박철호 원드리블 그리고 2점 실패. 심스의 오펜스 리바운드 2점 들어가지 않았지만 자유투 두 개입니다. 사실 심스 선수는 이게 키 큰 선수가 보여주는 거는 예. 사실 저렇게 골밑에 리바운드 후에 득점 외에는 별로 보여줄 게 없단 말이죠. 근데 예. 지금 맥기네스 선수는 뭐 어시스트면 어시스트, 리바운드, 페널티 네. 여러 가지를 보여준단 말이죠. 다양한 매력들을 보여주면서 참 올라운드 플레이어 같은 확실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전반 마지막 작전 시간을 요청하고 있는 동구의 김영만 감독. 아, 심스 선수가 이 동구 산성 그 속에서 그 틈바구니에서 지금 9득점에 8개 리바운드를 따내주고 있는데요. 나머지 선수들의 득점 지원이 확실치 그렇습니다. 않습니다. 그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죠. 조성민 선수가 지금 3개 던져서 2개인가 들어갔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찬스를 좀 내주는 어떤 뭐 약속된 공격도 필요할 거고 예. 또 이제 빅맨들이 의식적으로 그 약속 어떤 패턴이 없어도 자꾸 우리 팀의 슈팅을 잘할 수 있는 선수한테 자꾸 걸어줘서 미스매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예.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바로 최근 경기 일주일 전이었는데요. 바로 LG전에서 이재우 선수의 9개 어시스트, 그날 승리를 거뒀을 당시에 90점 이상의 득점, 가장 바람직한 모습, 그런 기록들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 승리 공식이 되어가고 있는 올 시즌의 원주 동부 프롬이 바로 수비적인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역시나 70점 이상 실점 시는 11점 전패, 승리를 거뒀던 구승우 모두 60점대로 실점을 하면서 수비에서 또 승리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60점대를 해주고 공격에 신경을 쓰면은 예. 질 수 없죠. 네. 자, 오늘 경기도 현재까지 36대 27로 앞서가고 있는 원주 동부고요. 김주성, 윤호영, 맥키네스 그리고 벤슨. 골 밑에서 강력한 수비를 펼쳐주고 있는 동부입니다. 맥키네스 선수가 소리 없이 강한 선수 같아요. 뭐 예. 말도 별로 없는데. 예. 아유, 오늘 저는 이게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저 선수가 그 안에서만 하는 선수인 줄 알았는데 나와서 패스 능력도 있고 예. 뭐 드라이빙 능력도 있고 뭐 때로 3점슛도 던지고 그러는데. 그렇죠. 내 얘기하는 걸 들었나요? 중계석을 잠시 바라본 것 같은데요. 심스의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아, 오늘 심스 선수 자유투 시도가 많습니다. 7개를 시도해서 6개를 성공해주고 있고요. 분명 현재 뒤쳐져 있는 팀 입장에서는 자유투 실패도 이 누적이 되면 큰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이 또 매번 말씀드리지만 크로스 예. 경기에서는 자유투 득점이 그 매킹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오늘 경기 두 번째 자유투 실패를 했던 코트니 심스입니다. 이슬비에 솔직히 이제 5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누적되면 피곤하다는 얘기죠. 예. 36대 28. 앞서 있는 동부의 공격. 김주성 코너 쪽으로 이동해서 패스를 전개합니다. 구경민 맥키네스의 스크린 플레이 이후에 들어가는 과정 강호연 선수의 파울입니다. 지금 박철호 선수가 이제 다운 디펜스라 그래가지고 예. 베이스라인 쪽으로 모는 디펜스인데 두경민 선수가 그걸 역이용을 잘했네요. 예. 네. 이제 프로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두경민 선수 더욱더 그만큼 경기를 거듭할수록 시야가 넓어지고 있고요. 넓어지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예. 김주성 맥키네스의 반대편으로 엘류 패스 시도했지만 심스의 높이도 높습니다. 이제도 자, 코너로 전개합니다. 박철호 그러지 않습니다. 조성민이 현재 휴식을 취하고 있는 부산 KT고요. 이제도 스크린 받고 두 명 사이 멈춰서 패스업. 아, 넘어졌습니다. 턴오버. 플로어가 미끄럽습니다. 두경민 비하인드 패스. 무한자 묘기를 부리는 맥키네스입니다. 지금도 한 번에 꽂아놓은 게 아니고요. 한번 흔들어냈습니다. 맥키네스가 아, 춤을 췄습니다. 대단하네요. 맥키네스 12득점점. 아, 이번에도 타로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이제도 먼 거리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테바옵 심스 리바운드. 이제도 페이크 위에 들어가는 과정 허웅의 파울입니다. KT 입장에서는 박상우 선수의 코트가 미끄러웠기 때문에 그 뼈아픈 턴오버가 나오고 말았는데요. 이게 안 되는 팀 예. 저렇게 턴오버를 해서 득점 연결시켜주는데 항상 맥키네스 선수가 달려준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예정되어 있는 동부와 삼성의 맞대결 맥키네스의 엄청난 파괴력 있는 덩크입니다. 지금도 두경민 선수의 여유 아니겠어요? 그렇죠. 백패스가 나왔어요. 라틀리프와 맥키네스 대결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두경민 선수였습니까? 두경민 선수 맞습니까? 두경민 선수의 패스였고요. 네. 여유가 많이 생겼네요. 맥키네스 선수의 엄청난 활약. 자, 많이 뛰어졌던 두경민에게 휴식을 주고 있는 김영환 감독입니다. 네, 선수가 저렇게 이제 어시스트 하고도 이제 멤버 체인지 할 때는 기분 예. 좋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맥키네스 팀의 사기 또 분위기를 한껏 보조시키는 트윈 덩크를 한 차례 꽂아 넣었습니다. 파울 이후에 자유투 시도하는 이제도 첫 번째도 성공했습니다. 자, 앞선 경기 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이제도지만 현재까지는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항상 그 예. 이제도 선수는 이제 워낙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예. 편한 추전을 들어가면 누군가 도움 수비로 옵니다. 그 옆에 아까 홍 선수가 들어가다 그렇죠. 내듯이 그런 프레임만 해도 자연스럽게 어시스트가 더 쌓여질 수 있다는 아, 거죠. 지금도 맥키네스가 박철호에게 뺏어냈습니다. 달리는 거 보면요. 예. 육상 선수 저 100m 선수 달리는 것 같은데요. 맥키네스가 움직여줍니다. 엘리 패스 시도하는데 김성 따내줬습니다. 패스 김종범 석점 아, 깨끗합니다. 동부의 패싱 플레이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맥키네스 김주성 마무리는 김종범이었습니다.
오늘 김종범 선수 나오자마자 첫 득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3점으로. 그러니까 뭐 풀릴 수 있는 거죠. 예. 박철호, 아, 심세게 투입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도 크로스오버 이후에 뒷걸음질. 자, 클락 5초. 아, 지금도 직접 해결을 노리죠, 이제도. 그러나 디빈 득점 코트니 심스입니다. 심스 선수 벌써 더블 더블을 기록하고 있는 전반입니다. 아, 지금 KT 입장에서는 심스 선수 외에는 득점에 가세를 못해주고 있어요. 예. 동해 선수들이 41대 31. 2쿼터 남은 시간은 20여초. 허웅 일단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완샷 공격이죠. 맥퀸의 스크린. 허웅 하고 들면서 패스. 아, 좋아요. 김주성 왼손 두 점 올려는 과정. 박철호의 파울입니다. 저거는 김주성 선수가 이제 노려냈네요. 예. 베테랑다운 모습을 또 한 번 여실히 드러내줬던 김성 선수였고요. 자, 이제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자, 맥퀸의 선수 이 리바운드 다툼에서도 또 한번 힘으로 뺏어내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달려주는 거 보세요. 골스피드입니다 지금. 김주성은 지금 역전했습니다. 저런 거는 우리 국내 선수들이 그 포워드 라인이 본받아야 됩니다. 아, 예. 그렇게 달려줘야 찬스가 날 수 있다고 그러죠. 오늘도 코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맥퀸에스고요. 첫 번째 또 빗나가는 김주성 선수입니다. 아, 역대 최초의 천 리버, 아, 블록슛에 도전하고 있는 김성 선수. 8개를 남겨두고 있고요. 기록의 선아이가 또 하나의 대기록에 도전하고 있는 시즌. 두 번째 자유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이 수비를 위해서 선수 교체를 하고 있는 김영환 감독이고요. 자, 김창모 그리고 윤용이 투입됐습니다. 12초가 남아있는 이 쿼터. 이제도 심스의 반대편으로 코너 쪽 박상호 석점 들어가지 좋았어. 않습니다. 윤용의 리바운드. 1초 남은 상황. 맥키네스가 또 한 번 달려줬지만 1초가 모자랐습니다. 그 앞에 아무도 없는데 맥키네스 선수만 달려주고 있어요. 예. 42대 31. 아, 최근 5승 1패의 원주 동부가 전반 그 상승세를 이 스코어로 드러냈습니다. 예, 뭐 이 쿼터에는 맥키니 선수 혼자 12점을 해줬고요. 예. 또 반면 KT에서는 심스 선수 외에는 다른 국내 선수 득점이 가세를 안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이 전반에만 12득점 5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했던 맥키네스 오늘도 맹활약을 펼쳐줬는데요. 아, 좀 호흡을 고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순주 아나운서가 맥키네스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맥키네스 효과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전반 12득점을 기록한 맥키네스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2쿼터 활활 날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잘 됐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Oh, just bringing energy. And playing as a team and sharing the ball and crashing the glass and running in transition, you know, and having fun. Looks like we're. I'm pretty sure everybody can tell we're having fun out there. 다들 즐기면서 지금 트랜지션이 굉장히 다들 뛰어주고 있고 또 팀으로서 또 자기가 한 발 더 뛰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좀 불어 일으키고 싶어서 자기도 또 열심히 하는 게 이렇게 잘 된 것 같다고 생각한답니다. 말씀대로 경기를 즐긴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선수들과의 호흡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경기 전에 서로 나눈 이야기가 있는지요? What kind of like order did you get? Or you know, what kind of like you know things like for the plan, planning for the game? You know, planning for the game. All I do. Because I've been playing this game since a kid, so all I do is listen to music and come out and try to be aggressive to help the team. 아, 그것보다는 그냥 음악 들으면서 자기 혼자만의 좀 이렇게 농구를 생각하면서 좀 릴렉스하면서 나왔 이렇게 게임 전에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좀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맥퀸 선수에게 복덩이라고 부르는 것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They're calling you like a lucky guy from the team, you know, for the team. Oh no. I'm lucky to be a part. To be a part of a great organization like as Dongbu, so I'm the lucky one, and I just want to give my effort and my all to the team. 자기가 복덩이가 아니라 그 또 복덩이일 수도 있는 게 자기가 이런 잘 짜여진 팀에 또 이렇게 합류하게 된 것이 이제 자기에겐 크나큰 행운인 것 같답니다. 이제 후반전 벤슨 선수와의 또 호흡을 맞출 텐데요. 어떻게 호흡을 맞추고 싶은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How are we gonna planning for the third quarter? Oh, same approach, just be aggressive, move the ball, and run in transition, and we should be fine. And knock down open shots. 함께 달리고 또 팀으로서 같이 공도 돌리면서 협력하는 것이 이제 그 3쿼터에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반전은 원주 동부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요. 저희는 잠시 후에 경기 정리와 함께 3쿼터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